자, 다음번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반 코퍼레이션의 안치성 대표님을 모시고요. AI 시대의 메타버스 DX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치성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말씀 너무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긴장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긴장이 막 되고 몸이 경직이 오네요, 제가. 저는 오늘 그몇 가지 저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AI 시대이고 뭐 메타버스의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다음 세계에는 뭐가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저런 크립토신에 들어가서 저런 활동을 잘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이제 좀 발을 붙였는데 조금 다음엔 그럼 뭐가 올까요? 그걸 잘 알면 좀더 준비를 우리도 글로벌하게 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어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 회사 이외에 프로젝트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좀 써보려고 가져왔고요.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얘기들이 많으셔서 중복되는 얘기들은 좀 건너뛰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중앙대 교수님처럼 정보 시스템 AI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그 기술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그 한국의 인공지능으로 좀그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패션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을 좀 스마트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많이 말씀해 주신 프로젝트로는 클레이 에이프라는 그 저희 프로젝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오픈시 전체 400만 개 프로젝트 중에서 총 거래량으로 65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제 BAYC하고 같이 협업을 한그 캐릭터도 저희가 판매를 이미 했고 메타버스 서비스도 이미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이버의 프리미엄 파트너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병원들의 디지털 트윈을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해커톤이라는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실제 구현을 할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좀 부러웠었습니다. 앞에 발표하시는 분들 막 화면 나오고 막 소리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그러면 디지털 전환은 뭐고 DX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해봤더니 시간이 일단 너무 짧고 뭐 거의 다 대부분들 많이들 아시는 내용 같아서 웹3 얘기를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짧은 부연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숫자가 있죠.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죠.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법니다. 저희한테 1원도 나눠주질 않죠. 저희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세상에는 아마 유튜브가 온것 같아요. 유튜브는 수익을 45% 나눠줍니다. 유튜브는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이퍼 스포츠를 그 오픈씨에서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픈씨는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의 수익이 27.5%예요. 97.5%예요. 그러니까 같은 활동을 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 틀리니까 웹3가 좀더 많이 유행을 해야 되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웹3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게 생기면 모두가 다 크리에이티브고 컨슈머고 제작자고 창작자고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비즈니스의 크기나 형태가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들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다음번 비즈니스에서는 우리도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를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익을 하나도 주지 않는 비즈니스도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같이 열심히 해서 생겨난 이익을 나누고 같이 나눠가질 수 있고 그 안에 참여하면서 아까 홀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홀더라는 표현이 이제 다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자 보유한,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유를 하는 비즈니스로의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수익도 나오고 내가 주인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그 좋은 분의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NFT는 인간이 가진 희소성이라는 욕구를 자극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마켓을 메이킹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웹3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웹1은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겠죠.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가 생긴 첫 번째 비즈니스를 말하는 걸 거고요. 웹2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움직이면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참여하셨던 비즈니스를 웹2라고 한다면 웹3는 모두에게 공평했고 모두가 무료로 쓸 수 있었던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면서 마케팅을 하고 내가 주인이면서 마케팅을 하면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든 사람이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디자인 2022에서 NFT라는 이런 기술적 블록체인이라는 어려운 저 컴퓨터 공학에서나 쓸 것 같은 말들을 요즘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서슴없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들 쓰셔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아까 윤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 운동화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 그 유명한 크립토 씬에 있는 분의 이야기인데 신고 위메드에서 만든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신발 NFT를 사시면요. 매일매일 만보를 걸으면 돈을 여러분한테 나눠줍니다. 만보를 걸었으니까 보상을 주는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어로 참석하고 그 플레이어가 또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또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겠죠. 마찬가지로 프라다도 이번에 제커리 리버만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메타버스의 아디다스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민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지금 현재 그 오픈시에 판매되고 있는 금액으로 보면 뭐 성공했겠죠. 무료로 나눠졌는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맥도날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구찌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오디세이라는 프로젝트로 스타벅스도 그런 비즈니스를 아까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웹3가 내 데이터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으로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성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체가 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샌드박스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때로부터의 그 코인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도 20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커뮤니티가 완성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L2E라고 그래서 LG생활건강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 빌리프라는 유니버스를 통해서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건들을 사시면 홀더가 되고 그 홀더가 되시면 민팅이나 뭐 무료로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또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뭘 하고 있는지 잠깐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지금 혜택을 주고 우리도 좀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매일매일 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해서 수집해서 그런 기술력으로 오늘 가장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찾아서 그날그날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오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팔라고 안내를 해주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티셔츠이고 티셔츠인데 어떤 색깔 티셔츠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그 특징에는 모자가 달렸고 줄이 달렸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션의 각가지 피처들을 네, 제공해서 그 피처들을 모아놓은 최종 산출물을 반팔의 쫄 티셔츠를 2만 원에 팔면 오늘 굉장히 잘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주는 이제 비즈니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런 기술을 가진 그 비즈니스들은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만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패션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해서 현재 4년 연속 재고 소진율을 92% 정도를 하고 있고요. 100% 이상 성장을 매년 하고 있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커톤이라는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인 이제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게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통해서 수십만 명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찾는 거예요.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구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커톤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에서 구글 들어가시면 피플 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찾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올해 그 상금 1억 3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가지고 네이버의 그 회의 시스템과 아까 우리 그 맨 처음 우리 이 포럼을 열어주신 분께서 해주신 현대자동차에 저희는 차량 내 명령어를 어떻게 하면 인식을 잘 시킬 거라는 주제로 차량 내 명령어 인식률을 향상시켜라라는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정말 성대하게 잘 끝나서 저희도 너무 좋게 한 15억 정도 수준의 대회를 열어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대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인력들의 원티드라는 어떤 형태로 인공지능 음성 데이터나 뭐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나 지금은 저희가 헬스케어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립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25만 명 정도가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5위에 그 랭크된 오픈시의 거래량을 가졌었고 또 저작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게티 이미지라는 세계적인 그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전문 그룹과 함께 NFT 최초의 저작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NFT의 저작권을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 프로페셔널한 저작권 전문가들이 인증을 통해서 게티 인증을 만들어서 최초의 게티 인증서를 발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굉장히 깊게 말씀을 못 드려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름대로의 설명을 통해서 그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발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치성 대표님께는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사실 저희 디자이너들도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켜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워낙 이종 분야의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서로 교류하거나 교감을 하거나 또는 특히 앞에 계신 그 김상윤 교수님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새로 이걸 디지털라이즈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안치성 대표님 해주시고 계신 뭐 해커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 커뮤니티 그리고 이종 사업들 간의
링크를 해주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디자이너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또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탐색하는 탐색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시는 과정에서 진짜 정작 우리 디자이너분들의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관심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 대척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분야보다는 오히려 좀 수동적인 편인가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제 경험으로 그냥 제 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은 100입니다. 관심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그 어떤 도메인보다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런데 실제 작동하는 비즈니스로 들어가시면 한 20 정도로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까 이제 요니피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이미 그 피지컬한 거를 이미 디지털로 넘어오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을 때 저는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치고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처럼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데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들을 융합하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거를 뚫고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실제 실행했다는 게 이제 잘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에게 저희도 이런 해커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나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의 한계를 넘는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해커톤을 통해서 문제 해답을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안치성 대표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뛰어놀 수 있고 다른 분야를 만날 수 있는 아고라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 가장 값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